나이가 어린데 가슴에 칼을 붙고 사랑하는 나이가 이제 막 이제 진짜 꽃피는 나이인데 한 맺힌 사람 마냥 가슴에 칼을 품고 산다는데 남자? 다? 모든 사람이 싫어?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남자 때문에 막 가슴에 칼을 하나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. 응? 남자. 남자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좀 괘씸한 사람이 있나봐. 네가 그지? 이 사람이 너한테 어떤 피해를 준 사람, 사귀었던 사람? 응? 지금은 헤어졌어? 애기가 있대. 너 임신했지? 맞아? 삼신할머니가 애기를 줄 적에는, 누구나 다 태어났을 적에는 태어나면서 어떠한 몫을 하기 위해서 애기를 줘, 삼신할머니가. 그 애기들을 나이가 어리다고, 잘 모른다고, 겁이 나서, 돈이 없어서 다 유치를 많이 하는데 하면은 안 돼. 애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남자가 미워? 좋아요. 마음이 그렇게 좋다고는 하는데 힘적으로, 마음적으로다가는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. 그 애기가 낳아야 되는 애기는 맞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. 또 산도 넘어가야 될 것도 많고, 애기를 낳는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고, 지금 제일 마음속에 답답한 거 그 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거야? 아니,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려고? 낳든지 지우든지. 넌 낳고 싶다며. 낳고 싶은데 뭐 지울 생각을 하니? 그 남자 때문에. 왜? 그 남자 좋다며.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? 너 혼자 애 키울까 봐? 남자가 지금 정식으로다가 결혼해서 하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임신하게 됐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네 혼자 지금 끙끙 앓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여기까지 왔겠다마는, 응? 네가 딱 들어왔죠? 애기가 따라 들어오는 게 뭐여서 애기라고 그랬어? 그 남자가 몇 살이야? 애기 다? 응.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애기를 낳으면 네 인생이 이제부터는 애 엄마가 돼갖고 네가 하고 애기 엄마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으면, 왜냐면 아직은 꿈을 꾸어야 될 나이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은데, 젊은 나이에 애기 엄마가 되면, 물론 빠르면은 뭐 애기 키우면 빠르면 좋다마는 또 애기를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맞지만 내 인생이라는 것도 있잖아. 아직은 한 번은 꽃은 피워봐야 되지 않니? 굳이 네가 그 꿈을 접고 애기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다 산다고 그러면 그게 좋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, 지금 애기는 나 지우지 말고, 응? 애기는 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하지 말고 유사하지 말으라는 거는, 애기들은 여자들 이렇게 자궁한 애기 집이 있잖아. 그 집이 자기네 집이거든. 근데 그 안에서 애기들이 나 했을 때는 엄마한테 안 떠나. 나이가 한 살짜리나 100살 노인네나 본인이나 나나 나이가 먹으면 죽으면 한 번의 기회는 좀 환생할 수 있는, 그리고 사람으로, 사물로 어떠한 것든 태어나 한 번은. 근데 애기들은 태를 해놓으면 한이 맺힌 귀신으로 바뀌어. 태아리 영이 귀신으로 바뀌거든. 그 귀신이 계속 어떻게 엄마 주위에 맴돌아. 금전을 벌면 돈을 모으게 막 모을 수 없게끔 만들고, 남자가 들어오면 또 나같이 있게 만들려고 해서 남자도 자꾸 쳐내버리는 것도 있고, 또한 마찬가지야. 갑자기 뭐 어깨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괴롭힌단 말이야.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거를 엄마들이 너무 모르는 것도 있어. 그래서 좋은 데로다가 천도를 좀 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.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 될 일이잖아. 망설일 것도 없어. 생각할 것도 없어. 그 남자 다독다독거려서 아직은 그 남자도 철부지, 너도 철부지.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하고 욕을 한번 얻어먹으면 못했고 좆터지면 어때요. 근데 임신한 딸내미 뭐 어떻게 하겠어, 그지? 그 대신에 나면 신랑도 또 애기도 잘 살아야지. 헤어지고 나서 아니다, 그 애긴 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는 없어. 예쁘게 잘 상의를 다시 해. 그 남자 헤어질 거 아니잖아.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. 애기를 갖다가 혹시라도 헤어지면 갖다 줘야지,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면 안 돼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, 네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랬지, 여러 사람들 전부 다 너와 네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적을 주고 있는 것도 있어. 어떻게 보면 반대로다 보면 다 네 편이야. 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는 하기 나름이야. 물론 남자도 여자 하기 나름이지, 그지? 영리한 애, 애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. 잘 살 수 있는 거야. 다
잘 살 수 있어. 오빠 미워하지 말고 예쁘게 쳐다봐야 돼. 그래서 예쁘게 살아. 왜냐면 남자가 본인만 쳐다보고 응? 이렇게 살게끔 노력을 해야 돼. 응. 여기가 얼마든지 이 남자하고 예쁘게 살 수 있어. 예쁘게 애기도 예쁘게 낳았고 잘 키우면 되는데 남자는 오빠는 어쩔 수 없어. 태어난 사주는 못 바꾸잖아. 팔자가 바뀌는 거고 사주는 이제 안 바뀌잖아. 아직은 고생할 수는 있어. 기타하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 안 되겠지요. 애기 낳고 그러면 또 남자가 또 바뀌는 것도 있어. 그리고 마찬가지야. 본인이 더 잘해야 돼. 바람기 있는 거는 나이가 많으나 못 잡아. 그게 내 멋대로 안 돼. 내가 자제를 해야지 안 해야지.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. 사주가 마음 잡아주는 거는 잡아줄 테니까 꼭 자꾸 물어봐, 애기야. 두 사람이 잘 살게끔 땅이 왔으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남기는 건 좀 재워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어 하든지 물어보고 크게 걱정하지 마라.